야고보서 2장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그 야고보서를 로마서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그 이신득의 신앙과 대치되고 보완하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하겠습니다. 성경 66권은 모두 완전하고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저 성경의 보충이 아니라 동일한 말씀을 다른 예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말씀도 야고보서의 말씀도 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입으로 시인하여 믿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세상에 썩어질 것으로 가득하다면 그것을 믿음이다. 그것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는다라고는 할수 없는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할때그 믿음은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삶이 믿음으로만 가득한 것, 그게 믿음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하는 그 믿음은 죽음 앞에서 기뻐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야고보서도 동일하게 장차 다가올 환난과 핍박 가운데 죽음 앞에서 기뻐하라, 감사하라, 동일한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믿음 가졌다면 사람을 차별대우 하지 말라는 거죠. 믿음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야고보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야고보서는 편안할 때 기록된 것이 아니죠. 시험과 환난을 배경으로 기록된 것이죠. 당시 고아와 과부는 환난이 시작되면서 믿음을 지키던 그 사람들이 먼저 끌려가서 옥에 갇히거나 죽임을 당하였죠. 그래서 아버지를 잃고 남편을 잃은 자들이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고아와 과부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남겨진 그 고아 과부 도와준다는 것. 위험한 일이죠. 그들 도와주면 나도 그리스도인이다. 나도 잡아가라라는 그런 아주 위험한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긴박한 상황 가운데 야고보는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차별하지 말라. 고아와 과부들을 도와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라크 바그다드에 가면은 이제 교회가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도 그 가운데 몇한 교회가 급진 그 무슬림들에 의해서 자살 폭탄 테러를 통해서 예배 중에 한 100명 이상이 죽는, 순교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죠. 한 5년, 6년 전의 일인 것 같습니다. 그때 이 주변의 교회들과 이 선교사들이 슬픔에 빠져 있는 그 이라크 바그다드에 있는 다른 교회들을 향해서 걱정하면서 조심해라. 그리고 당분간 교회를 닫는 것이 어떻겠냐라며 구원했죠. 그때 바그다드에 있는 한 목사님이 우리는 동일하게 정한 예배를 드릴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무섭고 두려워할 것은 테러가 아니라 두려워서 예배를 멈추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다 라고 했죠. 정말 놀라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는 그 교회가 동일하게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죠. 참 놀라운 그 일을 통해서 터키와 이 중동의 선교사들이 담대함을 얻었죠.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야고보서에 기록하는 그 당시 상황도 이와 비슷하다겠습니다. 성도들이 잡혀가 죽고 고아와 과부들이 늘어나고 오늘 당장 내가 잡혀가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야고보가 선포하는 말씀이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것.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말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놀라운 믿음의 선포인 것입니다. 이웃 교회가 폭탄 테러 났다고 교회 문 닫고 피하는 것, 그건 믿음이 아니죠.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 할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우리가 신사 참배할 때가 있었죠. 뭐 신사 참배하지 않으면 죽인다 하니까 고개 숙이고 신사 참배하는 것, 그것을 믿음이다 할수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죠. 뭐 중요하고 정말 바쁜 일, 정말 정해진 그것 때문에 예배 빠지고 하나님 옆에 나아가는 것을 못한다면 그건 믿음이라 할수 없는 것이죠. 시험과 환난이 닥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위급할 때 우리의 믿음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위기가 고난에 달라지는 행위를 하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 할수 없는 것이죠. 그것은 거짓 믿음이고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행위에 대한 이 말이 아니라 믿음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차별하는 행위를 하는 것, 그것은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 거짓 믿음이고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이슬람 성교의 시작은 내가 저 무슬림들보다 더 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나는 뭐 의롭고 너희들은 내가 전하는 복음 받아야 사는 자들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생각으로는 자신도 구원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도 저들과 같은 죄인이요. 저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녀임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외모로 판단하고 차별한다면 그것은 결코 믿음의 행위가 아닌 것입니다. 18절,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하리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입으로는 기도가 중요하다. 예배가 정말 중요하다. 말씀이 전부다. 성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다. 라고 말하지만 정말 삶으로 그것을 살아가고 있는가요? 시험 기간이고 정말 중요하고 바쁜 일이 생기면 건너뛰는 것이 기도고 예배는 아닌지요. 내가 아프고 내가 고난 가운데 거하면 다른 사람 돌보지 않고 또 고아 과부 돕지 않는 것, 이것은 정말 믿음의 사람은 아닙니다. 믿음은 고난과 핍박과 힘들고 다가갈 때, 그때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죠. 에스겔 7장 8절,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네게 쏟고 내 진노를 네게 이루어서 네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네 모든 가증한 일을 네게 보응하되. 믿음은 다가갈 때 드러나고 그때 마음속의 것이 행위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가갈 때 행위는 그 사람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죠. 고난의 시간에 다른 행동하는 것은 결코 믿음의 사람이 아니죠. 그 믿음은 처음부터 거짓 믿음이었고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행함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저는 지금 우리가 신념을 가지고 노력으로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자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는 이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행위도, 믿음도 없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예배로 고난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지혜와 믿음 달라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날마다 엎드릴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